안녕하세요. 에센아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그 겨울에 눈 내린 날 나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사진 자체로도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요. 이 느낌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눈 내린 것을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눈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눈의 그림자를 굉장히 그림자 그리시는데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상 눈은 그림자를 잘 그리셔야 눈의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그림자 색깔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리시지 말고 여기는 지금 오른쪽 상단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빛 들어오는 자 여기 한 무리를 빛받는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마스킹액 쓰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마스킹액을 쓸 거고요. 마스킹액을 어떤 경우에 써야 되냐 하면은요. 습식으로 배경을 재빨리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빛받는 부분에 여기를 마스킹을 해놓으면 이 뒷부분에 이 눈의 그림자를 단번에 칠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스킹 쓰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원경 쪽에 있는 잔잔한 디테일들은 과감하게 무시를 할 거고요. 집중적으로 여기 앞에 마른 풀들과 이 눈밭에 남아있는 잔설들 그리고 눈의 그림자를 집중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마스킹액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마스킹액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흰색에 가까운 것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그렸을 때 잘 이 종이 색깔하고 비슷하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선을 그었는지 어떻게 그렸는지 모양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을 경우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마스킹액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마르면 굳게 되거든요. 굳은 다음에 종이 위에서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이제 깨끗한 손이나 아니면 목장갑을 끼고 벗겨내시면 되고요. 이 마스킹액은 이제 절대로 남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쓰셔야 되고 붓터치에 의해서 밝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붓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회화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킹액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딱딱한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눈 그림자 위에 있는 이런 마른 풀들을 집중적으로 살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어느 부분에 하냐면요. 저 이런 부분을 그냥 마스킹으로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마스킹액을 쓰시고 난 붓은 반드시 재빨리 빠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붓틀에 이 마스킹액이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스킹액을 쓰시고 나면 반드시 이 마스킹액 용액도 반드시 아주 단단하게 잠그시고 보관을 하셔야 되고 오랫동안 보관하시게 되면 자체적으로도 굳어질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마른 풀 눈밭으로 보이는 그리고 마스킹을 칠할 때는요. 최소한 가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더 가는 붓을 가지고
자, 마를 때까지 기다릴게요. 원경에 있는 갈색 덤불들을 빛과 어둠을 잘 고려해서 애벌칠을 합니다. 옐로우 오카, 번트 시에나, 번트 엄버 이런 색깔을 쓰고요. 젖은 물감 위에 번트 시에나를 이번에는 번트 엄버예요. 그 풀숲들의 어떤 방향성을 생각해서 붓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른 빛을 받는 이쪽 부분에 애벌칠도 해주고요. 밝은 부분은 마스킹을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칠하셔도 돼요. 아랫부분에 물이 고인 부분이 어떤 경계를 만들지 않도록 닦아줍니다. 좀 더 가는 붓으로 마른 그 풀숲들 그런 부분을 가는 부분으로 터치를 만들면서 느낌을 살려줍니다. 그리실 땐 항상 그 덩그리감을 생각하셔서 하나하나의 디테일보다 밝고 어둠의 덩어리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킹을 칠한 부분은 지금 물감이 안 올려가죠? 원경 쪽은 되도록이면 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기 전에 이곳은 빛을 받는 부분이고 제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둔 부분이라 진하지 않은 색감으로 무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마른 풀들의 줄기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덩어리를 생각하시면서 아랫부분의 명암이랑 칠을 해줍니다. 색은 옐로우 오카 또는 오렌지 살짝 섞어서 하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은 잔 자갈돌이거든요. 절대로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자갈이 있다는 느낌을 살려주시는데 이 조그만 자갈에서도 빛을 받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지 않는 부분에 살짝 물감을 떨어뜨려 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아랫부분에 좀 더 명암을 넣어주고요. 줄기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니까 그 세로 터치를 다양하게 긴 거 짧은 거 다양하게 그려주세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와 함께 어려운 길을 걷는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김정일 군대 기대위원장의 혹시 소감이요? 셀루리안 블루와 프루시안 블루를 섞어서 자, 먼 쪽에 눈의 그림자를 칠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칠할 때는 어색이 강한 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수채화는 마르고 나면 좀 더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마스킹액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아요. 멀리 있는 눈의 경우에는 그 화이트를 조금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내는 식으로 지금 이거를 표현을 했고요. 그럼 이제 먼 쪽에 이런 그 이런 풀들, 마른 풀들 그런 분들은 하나하나 건식으로 표현하시면 멀리 있는 원경으로 가지 않고 가까이 와져 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먼 곳에 있는 것은 습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원근감을 더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이 그리다 보면 이렇게 말라요. 그럼 다시 물칠을 하신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자, 물칠이 약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멀리에 이제 보호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을 너무 뚜렷하게 그려도 느낌이 달아나니까 진하게 있는 형상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저 멀리 보호 느낌을 저는 이제 물칠을 해서 물칠한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화면에 있는 소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잘 그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와 느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에 충실한다고 진짜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조금은 이제 생략해서 보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보호가 또 하나 있어요. 항상 아래쪽은 조금 더 진한 터치로 너무 줄긋듯이 하지 마시고 아래 수평면과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 다음에 요 밝은 풀들의 물이 뒤쪽에 땅이 뒤쪽으로 있거든요. 그 땅을 그려줄게요. 항상 풀들도 아래쪽에는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해서 볼륨감도 나타내 주시고 잔설들을 그리기 전에 이쪽의 눈은 지금 현재는 빛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자 쪽에 있는 눈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눈의 색깔과 여기 있는 눈의 색깔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은 이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쪽은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눈의 색깔을 먼저 자, 먼저 깔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깔아주세요. 자, 여기 눈에서도 살짝씩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눈으로 그려질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잔설들을 그리기 위해서 자, 여기 붓에 물감을 좀 적은 양을 묻히셔야 돼요. 그래서 물감의 양이 좀 많으면 이런 갈피일처럼 안 되니까 티슈에다가 한번 물을 이렇게 닦아내신 다음에 이렇게 흙의 느낌과 이런 푸석푸석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갈피를 사용하셔요.
세계 변화를 살짝살짝 주시면서 갓 동일한 색깔로 하시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갈피를 하시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유화붓도 쓰거든요. 유화붓은 물감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갈피를 쉽게 나옵니다. 눈 아래, 눈도 살짝 두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눈의 아래쪽에는 약간 음영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평면적으로 나타나니까요. 이제 여기 눈을, 그늘진 눈을 표현할 때, 색깔을 달리 했지만, 지금 흙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죠? 이 그늘진 눈의 색깔이. 그래서 이 흙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눈에도 음영을 조금 더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그 마른 풀들은 여기 이제 눈의 그림자를 다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스킹액도 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잔 자갈돌 있죠. 이 잔 자갈돌을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돌의 느낌 절대 하나하나 그리시면 안 돼요. 사실상 여기서 제일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런 돌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이 가운데서 눈의 그림자 이 빛을 나타내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눈의 그림자는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보이는 그 컬러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하시는 게 그 눈의 청량감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바를 때는 굉장히 진하게 보이더라도 이 수채화 물감은 특성상 마르면 좀 연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굵은 이렇게 굵은 둥근 한피를 이용해서 닦아내듯이해서 눈에서도 약간의 느낌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돌 그림자들이 눈 위에 나타나 있는 잔슬들의 눈 그림자를 조금 더 형태, 이렇게 땅의 느낌에 맞게 어둠을 조금 더 줄게요. 풀숲 부근은 조금 더 눈이 더 어둡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조금 더 자,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마스킹액 이제 마른 다음에 요거를 뗀 다음에 이제 마무리 과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작업 면적이라 손으로 문질러서 떼어 볼 건데요. 만약에 넓은 면적 같으면 깨끗한 면장갑을 끼고 문질러서 떼시면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제가 마스킹액을 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죠? 그리고 마스킹액을 바르실 때는 실제로 거려야 되는 그 볼륨보다 항상 조금 더 가늘게 그리셔야 돼요. 저도 조금 굵어진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마무리로 조금씩 다듬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마스킹액을 다 이제 벗겨낸 상태거든요. 조금 어색하죠? 너무 두드러지니까. 그래서 뒷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마스킹 색을 좀 더 입혀줄 거고요. 굵기도 조금 가늘게 해줄 거예요. 색을 다르게 조금씩 덮어줍니다. 그래도 주위의 어둠으로 인해서 충분히 밝게 드러나고 있죠. 자, 여기도 하얀 부분은 일정 부분 살리고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왼쪽 부분에만 조금씩 색을 넣어서 볼륨도 조금 더 가늘게 하고 자연스럽게 마스킹액으로 했다는 거를 모를 정도로 커버를 하셔야 돼요. 자, 군데군데 하얀 부분도 그대로 남기시고 일부만 터치를 조금씩. 자, 여기도 언덕의 아랫부분에 있지만 빛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것은 좀 더 자연스럽게 선을 보태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저 풍경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왔는지 글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SNART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